Showtime News Time. We are Newest. Hi, I'm Becko. Hi, I'm JR. Hi, I'm Minhyun. Hi, I'm Ren. We are here with BuzzFeed to play a game of Would You Rather. Would you rather? 웃을 때, 아, 울 때마다 고래 소리는 뭐야? 나 몰라. 네, 저는 울 때마다 고래 소리를 내겠습니다. 뭐 울 일보단 웃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어, 맞네, 아, 맞네. 네, 트름이 계속 나오면 약간 난감한 상황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울 때마다 고래 소리 내기. 저도 울 때마다 고래 소리 내기. 저도 울 때마다 고래 소리 내기. 비행기 다시는 타지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배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가도 못 쓴다는 거죠. 말 되네요. 오, 그렇네? 그러네. 오,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배가 없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넷 다시 접속을 못하는 걸 고르려고 그랬는데 네. 배를 타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배 타고 다녀야죠. 저는 인터넷 접속 다시 못하기. 아, 또 여행 좋아하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럼요? 비행기 탔을 때 설레임이 좋아서 공항 갈 때까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네네. 그리고 인터넷을 못하는 한번 세상에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되게 건강이 도움될 것 같아. 맞아. 거북목도 어, 치료가 아, 그쵸. 거북목도 치료가 되고 핸드폰도 잘 안 보게 되고 네, 오히려 그렇죠. 이제 저도 인터넷을 포기하겠습니다. 땀을 계속 흘리겠습니다. 가려운 거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 그러니까 저는 가려운 거 참기 힘들 것 같아. 땀도 물론 힘들겠죠. 뭘 네, 옷을 맞아요. 계속 입어도 옷이 맞아요. 젖고 이런 촬영을 할 때도 땀 흘리면 계속 닦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저도 사실 땀 흘리기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몸이 계속 가려면은 뭘 할 수가 없어. 잘 때던가 이럴 때 나도 무의식적으로 긁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럼 몸에 상처들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도 해소가 안 돼. 계속 간지러우니까. 계속 간지러우면 솔직히 긁어봤자라는 어. 생각에 약간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안 고르고 싶다. 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목이 한 방만 이렇게 물려도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모든 말 속삭일래요, 저는. 목 나갈 것 같아요, 소리 지르다가. 저도 모든 말 속삭이기. 저 속삭이기. 저는 뭐 목 아픈 것보다는 소리를 지르게 되면 괜히 이게 말에 의미가 오해가 생기고 속삭이는 걸로는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그러지 마.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단호하니까 안 하는데요? 소리 지르는 거는 좋은 말을 할 때도 뭔가 조금 괜히 조금 화나 보일 수도 있고 난 뭔가, 네가 너무 좋아! 어, 안 좋아 안 좋아 그래?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저도 그치? 속삭이 속삭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속삭여야 될 것 같아요. 멋있긴 한데 지금 멋있는데? 아니 머리를 평생 안 자르면 라푼젤이 되지 않을까? 오 라푼젤 그치? 저는 그냥 차라리 옷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옷 저도 옷이요. 빨 수는 있는 거잖아, 입고는 있어도. 그치, 그치. 어. 저도 옷이요. 저 곱슬머리라서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와. 곱슬머리 되게 기름이 예쁠 것 같다. 그럼 머리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기를 때 항상 그 뭐야, 가장 애매한 그 위치 있잖아요. 참지 못하지. 아, 거기 못 참죠? 근데 거기에서 너무 약간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해져요. 언젠가 근데 궁금하다, 긴 머리가 네. 보고 싶네요. 모든 곡들의 가사를 잊어버리기 하겠습니다, 뉴이스트에. 다시 외울 기회가 있죠. 왜냐면 뉴이스트 전체의 곡을 네. 내가 다 부르진 않는단 말이야. 아~ 근데 투어에서 안무를 모두 잊어버린다? 근데 우리는 완곡을 추잖아. 네. 그럼 그치. 모든 파트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동선도 외워야 되고 그거는 더 힘들 것 같아서 되게 합리적이다, 너. 저는 차라리 안무를 잃어버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냥 스탠딩 마이크 이렇게 다 세워놓고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서서 부르고 싶어요. 저도 안무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안무를 까먹으면 어떻게든 채워보겠습니다. 안무를 빼고라도. 어, 좋습니다. 편곡을 통해서. 뭐 네, 프리스타일 네, 추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그치, 그치. 네. 막춤을 추더라도.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본인이 하는 모든 거짓말이 들키지 않는 능력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유가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아, 있거든요. 그렇지. 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네. 하는지. 어, 저도 JR에 얻어가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바로잡고 싶어요.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왜냐면 제가 하는 모든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하는 능력은 어쨌든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짓말을 탐지하는 건 제가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제가 탐지를 하는 거니까. 맞아. 작년이 근데
나는 답이 정해져 있어. 저는 무조건 언어입니다. 저도요. 소통이 더 자유로워지잖아. 맞아. 팬들이랑 뭐 영상 통화를 하던, 해외에서 공연을 하든지 언어가 더 마음이 가네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멤버들이 언어를 3명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악기를 제가 해가지고 멤버들이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악기 연습 그 맞겠다 이렇게. 저는 복권. 얘 복권. 아 정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예상. JR은 사랑일 것 같고 백호도 사랑일 것 같아. 왜 저만 복권이에요? 나 복권이야 민규 형. 네, 전 진실된 사랑 찾기가. 저는 네. 그냥 복권에 당첨될게요. 복권에 당첨돼서 제가 사랑을 찾으면 되니까. 종현이는 왠지 낭만적인 사람이라서 진실된 사랑 찾기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복권의 그 액수에 따라 또 그러니까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또 앨범명도 로맨틱 사이즈고 낭만을 찾아서 진실된 사랑 찾기를 하겠습니다. 민현 씨가 다 맞췄네요, 예상대로. 네. 아, 제가 맞춰볼게요. 저는 민현 씨는 노래 부르기. 맞습니다. 종현 씨는 춤추기. 아닌데요? 당연히 노래십니다. 아니, 근데 춤출 건데? 아니야, 장난이야. 저는 춤. 노래는 몰라요. 그냥 목이 계속 아플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춤은 출수록 뭔가 엔돌핀이 돌고 그냥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노래 들릴 때마다 춤을 춰야 되면 네. 핸드폰 가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노래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우리는 봤어요. 핸드폰 가게 지나가다가 계속 노래를 해야 돼, 그러면? 아, 차라리 노래를 하면서 지나갈 수는 있잖아. 아. 근데 노래가 나오면 거기서 춤을 추면서 지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저는 노래 부르기 선택합니다. 춤을 계속 추면 몸에 체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저도 노래 부르기인데 뭐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그건 자유니까요. 아, 그치, 흥얼거리든 열창을 하든 노래 부르기. Thank you, BuzzFeed. Be sure to listen to Inside Out and all the other songs on our new albu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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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proud of you. Thank you. Yeah.